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관련 의혹은 오늘 점심 직전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급히 내용과 여론 파악에 나섰고 오후 곧바로 조사 시작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조치입니다. 공직기강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를 위해 내일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순방 수행단에서 해당 비서관을 배제 조치했습니다. 3시간여 뒤 김 비서관은 자진 사퇴했습니다. 의혹 제기 7시간 만입니다. 그간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면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다, 책임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었는데 이번엔 당일 조치가 이뤄진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의 반응 속도가 빨라졌다면서 민심에 늘 귀 기울이면서 제대로 답을 드리도록 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뒤 밝힌 소통과 변화의 연장선이란 취지입니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을 해선 안 된다. 과거 정순신 변호사 자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자녀 관련 학교폭력 의혹 사건에서 봤듯 학교폭력이 여론폭발력 강한 문제란 점도 작용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소통을 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대법원장 지명 등 현안 처리 방법에서 소통과 변화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